안녕하세요. 자, 9장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장 강의로 파트 2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데요. 한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항상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스케줄러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뭐 커널 오브젝트, 핸들 테이블의 관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께는 얇지만 이 구장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케줄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스케줄러의 특징, 그 다음에 스케줄러의 정책, 그 다음에 OS에서 스케줄러가 차지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정리할 수 있어야지만 그 스케줄 어떻게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장의 내용도 아주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천천히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이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이죠. 섹션 2에서는 여기서 배우는 그런 스케줄링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는데, 사실은 섹션 2보다 섹션 1이 더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섹션 1의 내용, 즉 이론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현상,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단순히 API만 알고 접근했을 때하고, 시스템을 알고, 스케줄러와,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스케줄링 어떤 개념을 갖다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는 쉽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그냥 어떠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만 알면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링이라는 걸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그 책에 있는 순서에 상당히 제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약간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세션 1에 보면 제목이, 책 제목이 이거죠. 스케줄링을 공부하는데 왜 일반 OS와 리얼타임 OS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왜 여기서 갑자기 리얼타임 OS와 일반 OS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뭐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OS에 관련된 책이니까 뭐 처음부터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걸 이제서야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일반 OS하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 OS를 결정짓는 요소가 누구냐면은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OS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OS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케줄러가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OS, 리얼타임 OS가 결정이 됩니다. 리얼타임 OS 많이 들어보셨죠? 실시간이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리얼타임, 실시간이라는 거죠. 실시간이라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바로바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바로바로.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해하기 좋잖아요. 자, 바로바로 OS, 리얼타임 OS. 바로바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응답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바로 응답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일반 회사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익스플로러 같은 거 여러 개 띄워놓고, 그 다음에 MP3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또 하나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창을 하나 탁 띄우면 어떻게 되죠? 바로 뜰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능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하면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능이 좋아도 요즘 그 소프트웨어가 용량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뭐 이거 창몇개 띄우고 몇개 작업 일 시키면은 바로바로 응답을 못 해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OS의 특징입니다. 근데 리얼타임 OS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더라도 바로바로 실행을 시켜야 돼요. 실행이 되고 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속도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반 OS가 빠르냐, 리얼타임 OS가 빠르냐, 그것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보통 뭐 리얼타임 OS가 빠르다, 아니면 뭐 속도는 일반 OS가 빠른데 응답성은 리얼타임이 좋다, 그거는 이제 그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리얼타임 OS가 더 빠르다, 일반 OS가 더 빠르다, 그것을 갖다가 결정지을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빠르다고 해서 리얼타임 OS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뭐 느리다고 해서 일반 OS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응답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보죠. 일반 OS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리얼타임 OS도 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실행을 시켰을 때에 누가 먼저 실행이 되느냐, 즉 스타트, 100m 달리기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100m 달리기 합니다.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얘는 이름이 일반이에요. 일반인입니다. 자, 얘는 리얼이라는 애예요. 리얼.
자, 준비하고 있어요. 100m 목적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림상으로 좀 차이가 나지만 똑같아요. 자, 준비 땅하고 달리려고 하면 일단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중계를 보면은 아뭐 스타트가 초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얘기를 하죠. 이 스타트가 빠른 애가 바로 리얼타임 OS예요. 시작은 얘가 빠릅니다. 자, 얘가 더 빨리 뛰어나갔어요. 무조건 빠르면, 즉 시작했을 때에 빨리 뛰어나가면 그게 바로 리얼타임 OS예요. 응답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뛰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스타트가 빠르다고 해서 계속 빠른 건 아니죠. 조금 스타트가 느렸지만은 일반이 먼저 골인할 수도 있는 거고 리얼이 먼저 골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뭐 일반 OS가 스타트는 빠르지만 결과는 느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빨리 도달한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일반 OS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는 느렸지만 결과적으로 골인이 빨랐다라고 하면 그건 CPU가 좋은 겁니다. OS 관점적으로 해결할 얘기가 아니에요. 리얼타임 O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타트가 빨랐어요.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CPU가 느리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CPU가 빠른 겁니다. 즉, 실행 속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CPU 관점에서 보는 게 맞아요. 뭐, 일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CPU 시스템 있죠?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은 일반 OS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리얼타임 OS를 구해서 까시면은 리얼타임 OS가 그냥 동작하는 겁니다. 자, 속도는, 최종적인 속도는 CPU에 의존적인 거고, 리얼타임이냐, 일반이냐는 스타트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 짓는다라는 거죠. 자, 제가 구체적으로 아예 직설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직설적으로 설명 안 드리거든요, 보통. 왜냐면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뭐, 그래도 리얼타임 OS는 인베이디드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는 일반이 더 빠르다고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저는 그냥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적절히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그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스타트 타이밍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OS와 리얼타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등장을 해요. 자,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없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시작했다라는 건, 시작이 빨랐다는 거는 얘가 CPU가 빠른 거 아니냐. 동일한 CPU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왜 빠르고 얘는 느리냐? 라고 여러분들은 반대로 질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얘는 왜 빠르다는 건 결국 CPU가 빠르다는 거 아니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선점형 OS냐, 비선점형 OS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타임 슬라이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타임 슬라이스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간격입니다. 타임 슬라이스. 뭐, 예를 들어서, 뭐, 1ms가 타임 슬라이스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계속을 하죠. 혹시 그좀뭐 소리가 들렸으면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요. 제가 강의를 할때 핸드폰을 항상 꺼놓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자, 지금 끄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타임 슬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반 OS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 OS는 둘 이상의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죠. 그러면 잠시 후에 스케줄러 정책을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릴 텐데, A라는 프로세스, B라는 프로세스, C라는 프로세스 각각의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시키려면 그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 프로세스가 3초다, 그다음에 B 프로세스가 3초다, C 프로세스가 3초다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 이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시계,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라는 거를 어떻게 그 설명을 드리게 될지 좀 애매한데, 우리처럼 눈으로 시간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부적으로 클럭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임 슬라이스라는 걸 정해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클럭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클럭이 뭔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이 책에서도 일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클럭과 클럭 사이의 시간을 그냥 1초라고 제가 할게요. 이러면은 물론 안 됩니다. 컴퓨터가 아니죠. 자, 1초 간격으로 클럭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초 간격으로 발생을 했을 때, 타임 슬라이스라는 걸 정합니다. 타임 슬라이스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옆에 게 눌렸네요. 타임 슬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3초다. 라고 하면은, 새 클럭이 한 타임 슬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라는 거는 초가 아니라 몇 클럭이 타임 슬라이스냐, 클럭 관점에서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뭐 0.1ms가 타임 슬라이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몇 클럭이 타임 슬라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 클럭이 몇 초에 얼마 만에 한 번씩 발생을 하느냐도 또 알아야지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시스템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관점에서는 타임 슬라이스는 초가 아니라 몇 클럭입니다. 자, 클럭 관점에서 타임 슬라이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타임 슬라이스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초인데 세 클럭을 한 타임 슬라이스로 묶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죠? 한 클럭, 두 클럭, 세 클럭. 자, 이러한 경우에는 한 타임 슬라이스가 3초가 되죠. 자, 그러면 타임 슬라이스가 3초라는 뜻은 3초에 한 번씩 그 프로세스의 실행 주기가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또 넘어가네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실행의 주기를 갖다가 이동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프로세스의 실행을 이동시키냐면은 타임 슬라이스를 기준으로 그 프로세스의 실행을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점형 OS와 비선점형,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해결을 했고요. 자, 선점형 OS와 비선점형 O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반 OS와 리얼타임 O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OS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슬라이스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성이 느린 거예요. 하지만 리얼타임 OS 같은 경우에 타임 슬라이스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성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뭐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빠른 겁니다. 자, 상황을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프로세스가 시작을 한 지, 실행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바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B 프로세스를 딱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근데 B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면은 A 프로세스가 잠깐 멈추고 B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A 프로세스에게 할당이 된 3초라는 시간 동안은 B 프로세스가 실행이 안 되죠. 즉, 응답성이 3초는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리얼타임 OS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슬라이스가 얘가 3초면 얘는 뭐 0.1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자마자 A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자마자 바로 양보를 해줘가지고 B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도록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스타트 시간이 빠른 이유는 타임 슬라이스가 작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선순위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빨라지는 거지. CPU 성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점형 OS다, 비선점형 OS다. 이것은 또 무얼 얘기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점형이라는 건말 그대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관, 그, 딸, 그, 에 따라서 OS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점형 OS 같은 경우에는 A 프로세스가 우선순위라는 것은 누구를 먼저 실행을 시킬 것인가를 결정짓는 그러한 요소인데, 우선순위가 2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B라는 프로세스는 우선순위가 3입니다. 자, 3이 높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실행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OS의 그 의무예요. 자, 근데 스케줄러가 딱 보니까 A 프로세스를 실행 중에 있는데 B 프로세스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얘가 우선순위가 3이에요. 그러면은 스케줄러는 뭘 하냐면 얘를 바로 밀어냅니다. 바로 밀어내도 물론 타임 슬라이스 정도의 그 자기가에게 할당된 타임 슬라이스는 다 소모를 하겠죠. 소모가 된 상태에서 얘를 밀어내버리고 얘를 바로 실행을 시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점형 OS입니다. 근데 비선점형 OS 같은 경우 어떤 걸 비선점형 OS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점할 수가 없어요. 지금 A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2이고 B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3입니다. 그러면 생성이 되었으면 얘가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A 프로세스가 생성된 상태에서 실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조금 지저분한 예가 되긴 하겠지만 화장실에 A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높은 뭐한 직급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B 프로세스가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은 바로 튀겨나가면 그게 선점형 OS인데 나가야죠. 왜냐면 더 높으신 분이 왔으니까. 자기 급한 거 끊고서 양보하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면 그게 바로 비선점형 OS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얘가 적절하겠죠?
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선점유 OS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등장했다고 해서 양보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A 프로세스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아니 뭐 나보다 우선순위 높은 애 나왔으니까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해 줘야지만 우선순위 높은 애가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비선점유 OS에서 프로그래밍을 한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선점유 OS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있다가 내가 더 이상 실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자기가 CPU를 갖다가 포기하는 그러한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즉,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실행의 우선순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프로세스의 실행을 결정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프로그래밍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OS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 OS와 리얼타임 OS, 선점형 OS와 비선점형 O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점형이냐 비선점형이냐는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해서 스케줄러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어떤 경우에? 선점형 OS인 경우에 강제로 밀어내죠. A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B를 실행시켜요. B가 또 여유를 부리면 A를 실행시킵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선점형입니다. 비선점형은 별로 그렇게 그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 적어요. CPU를 갖다가 할당받은 A가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스케줄러가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얘가 예를 들어 포기했을 때 A 지금 현재 실행 중인 A 프로세스가 자기의 실행을 포기했을 때뭐 B, C, D 중에서 하나 누가 들어갈래라고 결정지어서 보내주는 작업은 스케줄러가 해주지만 얘를 명시적으로 밀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 OS와 리얼타임 OS, 그 다음에 선점형 OS, 비선점형 OS,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많이 얘기하죠. 선점형 OS, 비선점형 OS 구분은 중요한 건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케줄러 관점에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스케줄러의 관점에서 어떤 특징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뭐 밀어내고 하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밀어내는 것이 사실상 스케줄러에 의해서, 즉 스케줄러가 더 많이 프로세스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선점형 OS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100점 줄것 같아요. 반면에 비선점형 OS 같은 경우는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 선점형에 비해서 제한적이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100점 줄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과목이 몇 과목이 안 됩니다. 뭐 자료 구조하고 그다음에 운영 체제 과목도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험 볼때 이렇게 쓰면은 100점 주겠다라고 제가 모 대학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상당히 전 주관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돼서 얼마 못하고 쫓겨나긴 했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제가 돼서 진짜 쫓겨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제가 바빠서 오래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일반 OS하고 그다음에 리얼타임 OS 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줄링 알고리즘. 제가 이거 사실 좀더 재밌게 그 설명을 드리려고 뭐 평등과 특권의 뭐 공존 이래서 뭐 스케줄링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주장하시던 것이 평등과 특권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색하고 제가 듣기에도 민망해요.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로 강의를 계속 일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평등과 특권. 그 제가 좀 재밌게 쓰려고 했지만 이거 사실 이러한 그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스케줄링 알고리즘. 스케줄러가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냐면 평등하게 스케줄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권의식이 아니라 특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평등 원칙을 주장을 하냐면 우선순위가 동일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높은 우선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높은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특권을 허용해 줍니다. 그두 가지. 자, 그래서 동일 우선순위를 적용하기 위해서, 즉 평등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가리켜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 기반의 그 특권을 갖다가 존중해 주기 위한 알고리즘을 가리켜 우선순위 기반 알고리즘, 우선순위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한 예를 갖다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0부터 가장 낮은 거죠. Priority 9.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마다 틀립니다. 사실상. 뭐, 6단계로 나눈 경우도 있고, 7단계로 나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제로부터 나인까지 지금 현재는 10단계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높을수록 높은 거죠. 자, 여기 보면은 OS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그 OS 디자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메모리 블록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어리티 큐는 사실상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뭐 다른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운영체제 개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 같아도 링크드 리스트로 묶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프라이어리티가 2인 큐에 리스트에 두 개의 운영체제가 지금 두 개의 운영체제가 아니죠. 두 개의 프로세스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가 5인 그러한 큐의 리스트에 여기 보면은 뭐큐 구조로 지금 담을 수도 있고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큐 구조의 리스트로 묶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높은 우선순위 특권을 먼저 살펴봐요. 이게 뭐 1입니다. 동일 우선순위는 두 번째 개념이에요. 먼저는 높은 우선순위, 즉 특권을 먼저 생각합니다. 쫙 봤더니 운영체제 입장에서 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죠? 프라이어리티 7이 현재에서는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1순위를 둡니다. 그럼 얘네들끼리만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제가 타임슬라이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프로세스가 있으면 얘네들끼리는 일단은 이 프라이어리티 7인 우선순위의 프로세스에게 특권을 먼저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권을 동일한 특권을 부여받은 프로세스 간에는 동일 우선순위의 라운드 로빈 기반, 즉 돌아가면서 실행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기반의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 타임 슬라이스마다 1번 프로세스, 2번, 3번, 4번, 5번, 또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5번 프로세스는 그 프라이어리티가 5인 프로세스는 실행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예.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시간을 나눠 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7, 5니까 뭐 시간의 비율을 갖다가 뭐한뭐 6대 4 아니면 뭐 여기도 있으니까 6대 3대 1뭐 이렇게 실행이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네만 실행이 돼요. 계속 실행이 된다. 여유가 없다. 이 자기네들도 바빠 죽겠는데 프라이어리티 7인 그 프로세스들도 바빠 죽겠는데 감히 5가 어딜 끼어드느냐라고 하면 얘네들끼리만 계속 실행이 됩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다 블록킹 상태에 있게 돼요. 아,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얘는 더더욱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테스트를 아마 해보실 겁니다. 어떤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냐면, 이제, 세션 2에서 이제 실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선순위가 높은 거,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갖다가 하나 여러분들이 띄우실 거라고요. 우선순위가 낮은 것도 하나 띄울 겁니다. 그러면 혼자 주구장창 얘만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도 가끔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그 흔히 눈에 볼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I/O에 관련된 부분을 입력과 출력 파일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웹, 뭐 아니면 사운드, 네트워크, 뭐또 뭐가 있을까요? 하드디스크, 메모리 모든 I/O 연산을 진행을 할 때는 CPU를 갖다가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프로세스가 블록킹 모드로 빠져버리죠. 그때의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실행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7인 프로세스가 총 5개죠. 얘네들이 다 블록킹으로 빠져야지만 프로세스가 5인, 프라이어리티가 5인 프로세스들이 실행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언뜻 보면 어떠세요? 전혀 실행이 안 이루어질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실행을 갖다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관찰하진 않았지만 실행의 시간이 10초라고 가정을 해봤을 경우에요. 실제 실행의 시간이 10초다라고 하면 CPU가 정말로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동작하는 시간은 뭐 5초도 안 됩니다. 5초 이상 될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웹 브라우저죠. 자, 여기다가 뭐 따따따. 한빛미디어.co.kr 딱 치고 엔터 누릅니다. 여러분이 입력하는 순간도 I/O예요. 글자를 갖다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 치면은 뭘 하죠? 요청을 보내죠. 웹 서버에. 그래서 페이지를 받아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보내고, 요청 보내고,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얘 실행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떠한 경우에 CPU를 갖다가 할당을 받느냐? 전송된 HTML 코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약속된 방식으로 비주얼하게 꾸며주죠. 이거 주로 이 용도로 이 부분에서 CPU가 많이 사용이 되지
보내고 입력을 보내고 받는 영역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CPU가 할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할지라도 분명히 프라이어리티가 5인 프로세서들도 실행이 될 거고요. 얘도 극히 드물고 아주 소시간, 작은 시간이겠지만 얘네들도 실행이 되기는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뭐 스케줄러가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는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다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가라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나중에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을 할때 프로세스의 특성을 알아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프로세스의 특성을 안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스레드의 특성을 알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게 된다라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보통 파트 2의 그 뒷장에 있으면은 좀 우리가 무시하기가 쉬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단 여기서 1단락을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강의를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